그거 하자. 자, 어디 있나 보자. 텐가이. 킹 오브 말고 다른 거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사람들이 킹 오브 실력이나 올리고 존겜해! 상처받은 마음에 존겜을 하지 않았어. 오, 두개 있구나. 미코. 저 이거는 별로 안 해봤어요. 이거는 별로 안 해봤어. 이거는 별로 안 해봤고, 건버드 2를 잘한다 그랬어, 나는 분명히. 근데 이건 너무 쉽다. 슬피커 좀 켜야겠다. 씨, 초반부터 쫄렸다. 여러분 다 이거 해봤어? 나 이거 오락실에서 많이 보기만 했는데. 소리는 잘 들려요? 싱크는 잘 맞아? 아, 모으는 게 있어? 이렇게 이게 모으는 건가? 건버드 2도 있으니까 얘도 있겠지, 당연히. 혹시 건버드 2랑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나? 실수했다. 뒤에 있는 요괴가 같이 모아주는구나. 어저께 장갑차한테 당한 그 후유증 때문에 게임이 안 되네. 장갑차한테 어저께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이게 눈이 안 보이네, 지금. 지금 눈이 침침해요. 잘안 보여, 눈이. 두통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아차하다가 총알을 못 봤네. 오우씨, 쫄렸다 방금. 재밌네. 솔직히 이런 게 진짜 재밌는 게임이지. 와, 이거 넘길 수가 없다. 한컷한컷 넘길 수가 없다, 이거. 안 좋은 캐릭 골랐다고요? 이거 안 좋은 캐릭이에요? 저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완전 일본 국뽕 게임이다. 가부키 무녀에, 가부키, 적은 가부키에다가, 닌자에다가, 완전 일본 국뽕 게임이네. 우리나라도 이런 게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뽕이 너무 없어. 중국이랑 일본은 국뽕이 너무 심하고. 저는 킹오브도 안 좋은 캐릭으로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텐가이도 안 좋은 캐릭으로 이겨보겠습니다. 킹오브에서도 라이프 클락 하는데 뭘 여기에서 또뭐 좋은 캐릭을 찾아. 내가 언제부터 좋은 캐릭 했다고. 인정? 어우씨. 제일 좋은 건 로보트. 안 돼! 아, 이거 무기가 너무 쫄린다. 화력이 너무 쫄려, 지금. 화력이 쫄려. 왜 이렇게 둘째 판부터 조금 어려워. 아이씨, 왜 둘째 판부터 조금 어렵냐? 이거 애들이 돈 빨아먹으려고 만든 게임이구만. 으이씨! 아무튼 뭐, 제일 처음 해볼 때는 한 번씩 이러는 거고, 이제부터 잘해야겠다. 야, 웃네, 또. 뭘 좋다고 이렇게 해맑게 쳐 웃어. 여주인공이 이쁘네. 핸드만 올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 건버드 2 가기로 했는데? 근데 이것도 재밌다.
너 올 거야 말게. 올게 말게. 어 잘 됐다. 점점 194 2만? 194 5도 아니고? 스트라이커즈 1945가 슈팅게임의 최고 명작 아닙니까? 필살기? 아 맞다, 나 지금까지 폭탄을 안 눌렀구나. 아 이거 지금까지 하긴 죽을라 그럴 때 폭탄 누르는 게 슈팅게임의 묘미인데 그걸 안 했네. 이렇게 아이씨 슈팅게임의 묘미를 내가 잊고 있었네. 스트라이크 호출 해야지. 쫄리면 스트라이크 호출하는 것처럼. 코요리? 얘 마이코라고 돼 있던데요? 얘 아까 거기 아우 잘 폈다. 오프닝 화면에서 마이코라고 돼 있던데. 마이콘지 미콘지. 코요리 미코인 검. 아. 기모아서 쓰는 거 가끔 맞아요. 미코. 아, 안 좋은 이유 알겠다. 폭탄이 바로 무적이 없네. 조스트네. 폭탄이 바로 무적 없는 거 조스트네. 내가 진짜 킹 오브 말고 여기서도 내가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는 거네. 폭탄이 바로 무적이 없어. 한마디로 조스트야. 무적성이 없다고. 야이씨, 아우 잘 폈다. 그냥 실력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이상 실력으로 싸우는 수밖에. 아 모아쓰기가 오이씨. 야 방금 뭔가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아이씨. 자 한 번만 더 있자. 방금 적 여자한테 뭐가 튀어나와 있지 않았나요? 내 착각인가? 홍미쿠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이거 치즈로 캐릭이랑 싱크로 90%인 거 배논 어둠의 치즈로 사랑. 오 잘한다 나. 얘 왜 이렇게 꼬라지 근데? 자 폭탄이 졸라 꼬랐어. 무적성이 없어 폭탄이. 조스트랑 똑같아. 아유 그냥 실력으로 싸워야지 뭐. 그래 동체 실력! 아이씨 샤나레버가 말을 안 듣네. 야! 아니 이게 폭탄을 던져도 스트를 불러도 나는 죽냐고. 왜 이게 뭔 스트를 불러도 왜 내가 죽어야 돼. 무적성이 없네. 발동시에 무적이 없어. 얘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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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진짜 아니 폭탄을 누르면은 솔직히 완전 무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폭탄이 완전 무적이 아니면은 뭐하러 해? 뭐하러 눌러 폭탄을? 원래 밸런스가 엉망이네. 아, 씨, 존나 열받네. 자꾸 죽냐? 은근히 어렵잖아. 이게 쉽지가 않네. 보통 폭탄 완전 무적의 법칙이 있는데 여기서는 폭탄이 완전 무적이 아니야. 얘가 졸라 꼬랐어. 슈팅의 슈팅 게임의 기본 법칙이 폭탄 완전 무적의 법칙 아닌가? 아씨. 아 폭탄 빨을 써야겠다. 아.
아, 나 열받네. 폭탄발을 써야겠다 하고 폭탄 누르자마자 죽었어. 얘는 얼굴만 이쁘고 가운데만 크네. 장점이 없네 얘는. 그거 말고는 어우 아이씨 이거는 폭탄을 눌러도 어차피 나는 총알은 알아서 피해야 돼. 졸라 개그다. 졸라 불편하다. 폭탄을 눌러도 나 총알은 알아서 피해야 된다는 진짜 딱 그야말로 좋을텐데? 세스랑 어나더처럼 스트라이커로 싸울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인데? 니가 이거 골라놓고 왜 불평하냐고? 난 얘가 예뻐서 골랐어 일단. 예쁘고 예쁘고 또 다른 이유는 굳이 말 안해도 알겠죠. 처음 이 게임을 하는데 이 캐릭터를 안 고르고 배길 수 있는 남자가 있나? 누구나 처음 이 게임을 할 때는 얘를 고르게 되겠지 아마도. 그래서 돈을 꼬이게 되는 거지. 던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졸라 웃긴다 게임. 보통 폭탄 던지면은 위기 탈출인데 응 폭탄 던져도 총알은 네가 피해 이런 느낌이라. 아 진짜 할 말 안 나네. 열받네 진짜. 슬슬 열받는다. 아이 피할 수가 없게 나오네. 건담머리 이겼다. 건버드 지금 이거 온라인 연결이 안된 1인용 하는 중이라서. 아이라이씨 진짜 개연한데 장점이 뭐야! 이 캐릭터의 장점이 뭐냐고! 파워가 혹시 졸라 센가? 야 나 졌어? 무한 코인 러쉬로 일단 깨봐야겠다. 야야야 아! 뭐래 이거나 먹어라. 어우씨 이거 뭐 대놓고 어려워 이렇게. 아 참 지금 이걸 깨라고? 건버드 2 같이 합리적인 심리전 게임이 아닌데? 좀 합리적이지가 않은데 게임이? 자, 잘 됐다. 잘 됐다. 아. 무기가 쫄려. 어우씨. 야, 무기 먹을 시간은 줘라줘. 아, 폭탄 한 번만. 스트레스 받아. 오오! 폭탄 좀 많이 쓰기. 폭탄발을 세울게요. 스트발. 내가. 킹오브 할 때도 캐릭발이나 스트발 세우는 걸 안 좋아하잖아. 슈팅을 하는데 내가 폭탄을 안 쓰고 깨겠다는 오기가 발동돼. 장갑차 98로 따라오라 그래. 쥐어버렸대. 5만 위안 빵하자 그래. 야 5만 위안 빵하자. 98로 따라와. 개새끼야.
오마니 안방 하자고. 이 새끼가 진짜 현금인칠 줄 알아, 개새끼가. 욕이 절로 나오네, 진짜. 내가 살면서 욕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장갑차 때문에 욕이 졸라 입에 걸레를 물었잖아, 내가. 옛날에 내 여자친구가 내가 욕을 안 한다고 좋아했었는데 졸라 빨리 던지네, 표창이. 잘 안 보여, 표창이. 어우, 눈가에 겸을 새끼. 뭐야, 이게. 야! 폭탄발 한 번만. 어우, 살았다. 안 되겠다. 내 프라이드를 버리고 슬슬 폭탄을 좀 사용할게요. 내가 원래 내 프라이드 때문에 폭탄을 잘 안 사용하는데! 안 되겠다. 갑자기 그 대사가 생각난다. 태왕 상우권을 쓸 수밖에 없다. 아이씨. 아이. 혹시 화면이 작아가지고 총알이 피하기 어렵나? 오라실보다 화면이 작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총알이 잘 안 피해지는 것 같은데? 옛날에 내 동체 시력으로 다 피했는데. 아이씨. 진짜 장난하나. Easy, Ben and go. 이지. 장갑차가 저 찾는 거 싫어 아니죠? 네. 아, 갑자기 장갑차 얘기 나오니까 멘탈이 터진다. 아니 근데 지금 이거 아닌데?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닌데?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닌데? 뭐가 아니냐면은. 지금 내 화면이 작아가지고 못 피하는 게 팩트 같은데?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데? 야,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한 건 있잖아. 장갑차 시청자들은 진짜 아, 나 씨 너무 죽는다, 너무 죽어. 이걸 어떻게 피하라고! 장갑차 시청자들은 있잖아. 인간적으로 지네 주인장이 이기길 바라나? 야, 씨발 라이프클락이 이기는 게 멋있지. 최방기랑 린으로 암호만 까가지고 무한만 쓰는 게 이기는 게 멋있냐, 이 새끼들아! 아, 이거 뭐야. 깰 수가 없는 거잖아. 아니 이거, 아야 진짜 답답하네. 일단은 화면이 작아서 못 피한다니까. 아니 진짜야. 진짜 이거 진짜 변명이 아니라 화면이 작아서 총알 피할 공간이 안 나와. 물리적으로 물리를 모르네 이 사람들. 공간이 나와야 피하지. 건버드2는 더 심각할 텐데. 아, 모니터 세로로 세우고 하면 되겠다. 아, 이 사람들 진짜. 내가 슈팅게임에 치켜서 총알을 얼마나 잘 피하는데. 아이씨. 아, 나 열받는데. 폭탄발 세울게. 폭탄발 세운다 내가. 내가 웬만하면 안 세울라 그랬는데 폭탄발 세운다. 야! 아이씨, 폭탄이 무적이 아니라서 소용이 없네. 피버셔 이렇게? 네, 가능해요. 세로로 세우는 건 가능합니다. 아유, 아이씨! 이거 깨라고 만든 게임이 아니구만, 이것도. 딱 보니까 깨라고 만든 게임이 아니구만. 야, 살려줘. 아, 폭탄이 쓰레기라서 못해먹겠네 이거 진짜. 캐릭 바꿔야겠다. 아무래도 다른 여자로 바꿔야겠다. 아, 폭탄이 쓰레기예요. 죽을 것 같아서 폭탄을 쓰는데 그냥 죽어 나는 어차피. 아이씨.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바꾸지 근데? 캐릭? 아 캐릭이 안 바꿔줘. 캐릭이 안 바꿔줘요. 살려줘. 일단 폭탄 한번 쓰고 무기 좀 먹자. 어우 씨발 졸라 무섭네. 뭐 모으는 기술도 별로 좋지도 않고 이런 쓰레기를 보았나. 이거 이 회차야 땅 게임할 때 초마다 죽어서 개노잼 놀아라. 아 진짜로 계속 죽네. 3초마다 죽는다. 3초마다 아 근데 진짜 이거는 폭탄이 꼬랐기 때문이에요. 폭탄이 꼬랐고 화면이 작아서 피할 수가 없어. 건버도2로 제가 이따가 실력을 입증해드릴게요. 나의 슈팅게임 실력을. 이건 너무 불공평한 합리적이지 못한 싸움이라 안되겠어. 폭탄빨 세울게요. 내가 치사에도 폭탄빨 세웁니다. 내가 폭탄빨 세우면서 게임하는 거 스트빨 세우면서 게임하는 거랑 폭탄빨 세우면서 게임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열받아서 안 되겠다. 뭐 채봉기 저 채봉기 같은 게 졸라 열받게 하네. 아유 진짜 씨. 채봉기 같은 새끼가 아,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새끼야. 오우씨. 오우씨발. 오우씨발. 네? 아, 뭐야? 네? 이미 엔딩을 깼다고요? 그럼 이거 뭐야? 어쩐지 새로 나온 애가 있는 것 같더니. 아니 그럼 첫 판으로 돌아온 거야 지금? 어떻게 끝판이 이렇게 작아? 끝판이 이렇게 적어? 엔딩이 뭐였어요 그럼? 엔딩 뭐 엔딩도 안 나왔는데? 끝판왕이 누구였어 그럼? 끝판왕 누구였어요? 내가 나 졸라 잘하네. 그냥 금방 깨버렸네. 근데 게임이 뭐 그러냐. 어쩐지 너무 어렵더라. 말도 안 되는. 엔딩이 뭐였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캐릭터 바꿔서 할게요. 아이 진짜 진짜 이거 모르겠네. 아 이거 장난하냐? 지금 아니 봐봐. 아니 장난해? 이거 피하라고? 지금 이걸 피하라고 지금? 아니 피할 공간을 주고 피하라 그래야지. 이 미친 제작자 새끼들아 장난하냐? 피할 공간을 주고 피하라 그래야지. 자, 어이가 없네 진짜. 그리고 언제 깬 거야 도대체 끝판은. 야 내가 아무리 피지컬이 좋다고 하더라도 피할 공간을 주고 피하라 그래야지 씨. 아유 진짜 씨. 내가 진짜 웃는다. 내가 진짜 하여튼 요새는 모든 게임이 다 장갑차 같은 새끼처럼 변하고 있어. 이게 지금 장갑차랑 싸우는 그 정도의 그런 불공평함이잖아 지금. 이 말이 돼. 뭐 피할 공간이나 주고 피하라 그래야지. 아 캐릭 바꿔야 캐릭을 바꿔야겠다. 킹오브에서도 라이프클락 그만두고 딴 거 키워야 되듯이 역시 게임은 캐릭이야. 게임은 캐릭발이야 역시.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뭐해. 게임이 캐릭발인데. 오우 개 잘한다 진짜 지금. 아오 이게 어느 정도 잘한 거냐면은
성비 남어 무한 피하는 게 더 쉽나요? 안 그래도 지금 말하려고 그랬어요. 낮죠. 지금 제가 피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린 아머를 두 번 피한 거야. 아 핸드마 왔어. 야 너 왔으니까 건버드나 하자. 아 앞에 누가 차 막고 있어. 그럼 차 어디다 차 어디다 놨어? 아 이거 안 되겠다. 아무튼 이런 뭐 이런 쓰레기 게임이다 이제. 베놈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